두 번째 우리 베이스 제품은요, 이번에는 제가 픽을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이건 뭐 근데 머스테브 사랑하시는 분들은 너무나도 유명한 그런 제품이라서. 나 뭔지 알 것 같아. 네, 그쵸. 네. 뭐게요? 자, 바로 머스테브의 진짜 이거는 베스트셀러 오브 베스트셀러. 정말 킹 오브 킹 컨실러 펜슬이에요, 여러분. 네. 아이 메이크업 할 때도 굉장히 좋은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요. 네. 저는 진짜 피부가 건성이라서 네. 막 파운데이션이나 이런 이제 커버가 되는 그런 메이크업 제품들을 잘 사용 못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얘로 요렇게 좀 자연스럽게 커버를 하는데 도움을 되게 많이 받고 있거든요. 네. 전문가이신 부원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1호, 3호, 5호 이렇게 컬러별로 피부 타입에 따라서 바를 수 있도록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애교살과 디트임으로. 아, 이거 진짜 좋아해 주셨죠. 네. 정말 나만의 숨은 매력을 꺼내고 싶을 때. 맞아. 네. 맞아. 이게 정말 정답인 것 같아요. 저도 매력을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 네. 쇼핑 라이브 들어가셔서 머스테브 검색하신 다음에 저희 컨실러 펜슬 방송했던 네. 거 방송본 다시 보기 하시면 아마 그 맞아요. 비법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아실 수 있으실 그러니까 거예요. 라인땡을도 나오고. 맞아요. 두 번째는 이제 눈썹 주변 정리하는 거랑 그리고 입술 라인이라든지 이제 주변에 이제 좀 지저분한 부분을 이렇게 커버할 때 맞아요. 딱 좋은 네. 컨실러 펜슬이에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느껴보셨죠? 맞아요. 네, 제가 여기 눈썹 문신이 네. 두 번이나 망해가지고 여기 라인을 지금은 이렇게 야무지게 가리고 왔어요. 또 오늘 머스테브 유튜브 첫 촬영이라서 네. 예쁘게 보이고 싶어가지고 부원장님 입술 라인 말씀하셨잖아요. 네. 면접 보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이거 진짜 입꼬리 네. 수술을 하잖아요. 요즘 입꼬리 수술 대신에 요거 하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20대 초반에 그거 아세요? 제가 진짜 도전해볼 수 있는 걸 다 해봤거든요. 네. 제가 대한항공 승무원 면접에 정말요? 승무원이었어요? 아니 세 번이나 도전을 아이고. 했지 다 떨어졌지. 그래도 최종에서 떨어졌어. 정말요? 네. 승무원 느낌 좀 난다. 어서 오십시오. 그니까. 근데 아무튼 이 승무원 면접을 볼 때 느꼈던 게 이게 생각보다 능력이나 스피치나 뭐 지식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첫인상의 역할을 무시를 못해요.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맞아요. 웃는 모습으로 면접을 보셔야 되시는 네. 대학생들. 그쵸. 괜찮고요. 그리고 이제 선보러 나가셔야 되시는 분들. 소개팅 할 때. 맞아요. 이럴 중요하죠. 때 예, 이런 걸로 입술 라인 진짜 보정만 딱 하시고 나가셔도 굉장히 이미지가 생각보다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예. 사람들이 입술 쪽 많이 봐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 말을 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남자 아이돌들이 카메라 네. 같은 거 뭐 이런 거 많이 하나 보다. 이런 거 뭐 나만 똑같은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주는 임팩트가 되게 강하기 때문에 네. 진짜 내 인상에 좀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 네. 뭐 당장 가서 입꼬리 수술하기에는 너무 비용도 많이 드니까 머스테브 컨실러 펜슬을 좀 만나보시면 좀 더 쉽고 그리고 좀 합리적이고 좀 더 간단하게 그쵸. 좀 보정하시기가 용이하시지 않을까 네, 하는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으로 우리가 또 픽하는 부원장님의 베이스 메이크업템은 어떤 게 있을까요?